보세요. 어, 아이돌이면 이제 수식어를 붙여주잖아. 희철이는 뭐지? 나무주세요. 이런 수식어 있잖아. 뭐 나도 그런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수식어는 뭘까? 잽잽이! 야, 너 뒤끝 엄청 있구나. 잽잽 수어. 잽잽 수어. 잽잽 수어. 난 저거 본 것 같아. 엑소 L분들이 근면성실을 준면성실로. 그것도 좋은데. 소우라는 게 뼈 어렵다. 소우천사. 아니야. 맨명? 소우천사라서? 아. 외모랑 관련이 있는 거야? 아니면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? 아니, 이름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? 외모랑 관련이 있는 거야. 외모. 외모랑. 조각상. 조각수호? 조각이. 조회 오빠. 아니? 아니야. 조회 오빠는 내가 절 오빠라서. 단전세 보살. 그게 뭐야? 반야신경 중에 하나는 대목이야. 하나 줘봐. 믿음직스러워 보이고. 뭔가 내가 나 호감형이구나. 믿음직스러워. 아, 아, 정답. 그 뭐냐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. 정답. 오. 상견례 프리패스상? BTS의 지인이랑 샤이니 민호랑 뽑혀가지고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얼굴만 봐도 바로 그냥 바로 얼굴 그냥 내 사이. 맞지. 되게 어, 자부심도 있고 좋더라고. 호동이 형이 결혼 어렵게 하셨을걸? 허가 허락받느냐고? 10년 하셨다냐고? 형이 인사하러 왔어요. 어, 장인어른 했을 때 장인어른 이렇게 서서서서 형이 기분이 많이 달라요. 프리패스는 프리패스는 강훈이 형은 기억 안 날 거고. 시기 되면 그거 있잖아. 첫눈 같이 맞고 싶은 나 하나 있어. 뭐? 아니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섹시한 거. 어... 섹시한 걸로 들어봐. 섹시한 여행. 아... 본격적으로 얘랑 한번 해볼 생각 없어? 할 수 있지 나는. 가끔씩 진짜 가끔씩 종민이가 조금씩 뭐야? 싹싹싹 지나가면서 종민이는 좀 잘 쳤잖아. 오, 종민이. 체리 니도 자라 해라 체리 니는 뭐 특별한 선물 주세요.